자, 오늘도 힌트게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이렇게 해서 2주가 벌써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2주의 의미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테지만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잠시 캐나다로 네. 가신 게 벌써 2주가 훅 지나서 와,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아쉬운 네. 저희 둘만의 방송 네. 마지막 방송 네, 날이네요. 네. 어떠셨어요? 전 좋았습니다. 네. 전 좋았고 뭐 둘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 적극 활용. 예, 예.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이 교수님이 계실 때보다 이제 분량이 두 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품 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교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네. 이렇게 합심을 예. 해서 예. 교수님도 예. 좀 이렇게 놀리면서 예. 이렇게 또 재미나게 예. 방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에 뜨겁게 달궈졌던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과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죠. 또 오늘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3기업, 워스트 3기업을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이로키님이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수익분을 반환해야 할 분위기네요.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아니면 스테이더 콜스인가요? 이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이 저가 매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계속 사상 최고치를 네, 가는 모습을 보여갖고 네. 고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예,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지금 야간 선물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란발 이슈 때문에 좀 흔들려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예, 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눌림목이 있긴 해도 이제 고점에서 살짝 쉬어가는 그 정도일 텐데 네. 이 이슈가 좀 미국 증시를 어떻게 오늘 밤 힘들게 할까요? 역사적으로 일단 이런 것들은 시장에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번 좀 쉬어갈 때가 된 거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약간 좀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들고요. 네. 그 굳이 뭐 이란 때문이 아니고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게 아닌가. 그 얘기 오늘 예, 많이 나와요. 예, 일단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주 금요일 저희가 베스트 3기업, 워스트 3기업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씩 오늘도 나눠봤습니다. 세 종목, 베스트 세 종목 보여주세요. 베스트 세 종목 인비디아 그리고 애플 아마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세 기업으로는 3M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알트리아라는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워스트부터, 예, 워스트부터 갈까요?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3M인데요. 예, 3M. 3M이 왜 워스트죠?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죠? 일단은 작년도 다우 지수 내에서 7% 마이너스 흐름 보인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웬만한 게 다 올라갔는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3M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 가시면 꼭 나는 3M의 테이프만 쓴다. 스카치 테이프. 예, 꼭 그거만 예. 쓴다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이 너무나, 이제 너무나 달라졌죠. 많은 사실은 중국산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잇 그다음에 이런 스카치 테이프를 굳이 3M 정품을 쓰지 않고 약간 더 싼 거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예, 예. 그 다음에 사실 안전장구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역시 예, 중국산이 많다. 사실 이제 3M의 대부분의 생산품들이 중국산에 밀려서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ER이 19배인데 업계 평균이 17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주당 순이익 매출도 역시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좀 오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차트를 가져왔는데 그 파란색 선이 이제 적정 주가거든요. 적정 주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 같고요. 최근에 UBS가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 주가를 낮추는 모습 보였는데요. 16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76달러니까 지금 한참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M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테이프를 네.
꼭 3M을 쓰는 날이 온다 그러면 좀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글쎄요. 요새는 대체 용품이 워낙에 많고 이런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뭔가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좀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구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좀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용 절감의 이유로 많이 좀 대체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제작진 분 중에 한 분이 그 요새 겨울에 추우면 이제 문풍지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이제 3M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이 있었는데 3M 제품이 약간 뭔가 향균 필터 이런 게 돼 있는지 곰팡이가 안 핀대요. 또 중국산 제품이 곰팡이가 피는데 네, 그러니까 3M 제품이 좋은 건 맞습니다. 제품력이 정품, 있죠. 제품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선뜻 손이 왜냐면 가격 대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소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 테이프가 뭐 보통 천에 세 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쵸. 싼 거 네. 그런 거 쓰다 보니까 매출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3M은 더욱 더 좀 기술력을 더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나 그런 관련된 맞습니다. 제품을 좀 개발해서 많이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보다는 그러한 좀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역을 좀 펼쳐 가면 이제 그때 다시 주가에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네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워스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70%가 넘는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 쉬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더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정말 빠질 때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외두부시에서 시장 수익의 의견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65달러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D램 가격, 랜덤 가격에 대한 수력 증가가 예상되면서 가격이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올해는요, 60달러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정해 보일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월스트 종목은 알트리아라는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알트리아는 이제 필립 모리스의 모회사입니다. 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필립 모리스. 제임스 딘이 딱 덤볐던 그 그림이죠. 근데 사실은 1950년대 제임스 딘이 사실 청춘 그 모든 분들의 우상이었잖아요. 제임스 혹시 모르시죠? 전 알아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에서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비욘세 되게 좋아하는데 제임스 딘이라는 노래 가사에 들어가요. 그분 때문에 담배를 피웠다는 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멋있게 피워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담배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 담배 가격을 계속 증가시키고 올립니다. 인상시켜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담배를 많이 안 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담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FDA에서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요 얼마 전에 21세로 올렸어요. 그러면 또 소비가 더 줄어들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1세 미만은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출에 약간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발표가 되면서 맞아요. 액상담배. 예, 그것도 안 피잖아요. 사실 이제 액상담배는 칼라로 나옵니다. 연기가. 그래요? 예, 칼라로 뭐 분홍색. 예, 그게 나와요. 사실 이제 그게 색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게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게 안 좋죠. 안 좋은 겁니다. 몸에 뭔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담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거 맞지만 이런 기업들에 굳이 투자해서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흔히 제약주라고 하는 주식이 맞는 거거든요. 신스타.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저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담배, 술, 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뭐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마약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술도 되게 잘 마시게 생겼지만 잘 못 마시고요. 우리 장본 부장님께서도 술 거의 못 드시잖아요. 저는 진짜 뭐 제가 말술을 먹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술을 저는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아파요. 좋은데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잘 안 마시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몸에 닿는 정도까지 마시면 좋은데 담배는요. 담배는 어떤 분이 뭐 0.1mm, 뭐 1mm 피시는데 피는 순간 나쁜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별로 제가 술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해 될 때마다 아버지께서 흡연을 하시는데 아버지께 늘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운동 많이 하셔서 건강하다면서 핑계를 대시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금연을 좀 억지로라도 권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계속 담배 피면 뭐 결혼 안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걸 좀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월스트 세 종목 봤고 이어서 베스트 종목 볼 텐데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아, 제가 세미나 때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 앞으로 시총이 한 두 배 이상 증가할 종목. 두 배. 네, 그다음에 미국 탑 10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런 회사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어, 지금 1,500억 달러의 지금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배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두 배의 기준은 뭐 한 20년, 10년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2년 내에. 2년 내에요? 2년 내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게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다만 최근에 주가를 눌렀던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요. 지금이 그때가 찬스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나왔던 지금 얼마 전 나왔던 지금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도 275달러가 전 고점입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21년에는 엔비디아 매출이 20% 증가할 거다. 이익이 34%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조로운 항해를 하지 않을까 2년까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 주식을 좀 살까 말까 하신 분들은 지금 사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저는 뭐 두 배라고 하셔서 굉장히 또 장기 플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 2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정말 그 중간에 가운데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이제 약간 지겨워지려고요. 네, 애플. 애플을 300달러 넘었기 때문에 이제 3자예요. 앞자가 3자라서 일단은 이제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디즈니 인수설이 또 한번 커지면서 애플이요? 애플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디즈니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설이 커져 있어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애플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뭐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디즈니의 어떤 이런 콘텐츠가 딱 맞는 것 같고요. 그쵸. 지금 현재 애플이 시총이 1.2조 달러인데요. 디즈니 시총이 2,600억 달러인데 애플이 지금 2,000억 달러 현금을 들고 있어 손에. 그래요? 예, 그 조금만 더 있으면 빌리면 예,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돈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양 회사가 관계가 상당히 깊은 회사입니다. 연이 있네요, 그래서 잡스가 일단 과거에 픽사의 대주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의 친분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즈니의 CEO인 밥 아이거 회장이 최근까지 애플에 이사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둘이 회사가 상당히 좀 친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밥 아이거 회장은 은근히 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몸값이 얼마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의구심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올해 성사가 되면 정말 빅딜일 것 같고요. 애플한테 좋은 거예요? 디즈니를 인수하게 되면 애플한테는 애플 TV에 콘텐츠가 생기니까 좋은 건가요? 예, 아마도 애플 서비스분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뭔가 그래서 막 디즈니 에디션 이런 것도 애플에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막 이렇게 아이팟에 여기 미키마우스가 생기고. 딱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회사를 두 개를 합치면 시너지가 잘 안 나는 회사가 이건 딱 하면 어울려요. 너무. 굿즈가 너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이언맨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에어팟에 이렇게 딱 닿는 거 아이언맨 모양으로 이게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사줘 그러면. 네, 상당한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그게 아니어도 아니어도 실제 워낙 좋은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그 베스트 기업에 올리긴 좀 그랬지만 이 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설이 그러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지금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고요. 회자가 되고 있고 양사가 상당히 얻은 게 많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맞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또 애플과 또 디즈니 양사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인데 어떻게 연말에 대박 났잖아요. 네, 대박 났죠. 아마존이 주가 상승폭이 컸었는데 아마존이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미국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게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 1등인데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의 이제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흐지부지했지만 작년도에 나왔던 그 연말 쇼핑 시즌 때 지금 온라인 매출이 18.8%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땡스 기빙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언데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달 정도 2월 달에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 대한 주식을 좀 매수하는 게 그나마 만약에 애플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네. 주가가 좀 비싼 게 흔인데 비싼 게 흔인데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분할. 예. 왜냐면 지금 그쵸, 이제 한 주당 지금 얼마죠? 지금 한 200만 원 하죠. 그렇죠. 삼성전자 예. 예전에 예. 엄청 250만 원대 사실 한 주 사기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한 3분의 1 토막으로 쪼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주가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워스트 종목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베스트 종목에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나 애플, 아마존 모두 또 기대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워스트 종목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구간의 눌림목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음 주에는 이양현 교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요. 이제 유스탁의 장호수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